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인삼 육년근 경작자협회 회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점을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천년 동안 지켜온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고려 인삼으로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 부탁드리고자 싶은 말은 우리나라 인삼은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삼은 안전성 검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건강한 기능식품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기능식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현재 움직이는 김영란 법이라는 이 법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에서 발효되고 있는 김영란 법은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천삼은 우리 600g 한 근에 600만 원이 갑니다. 제일 좋은 인삼 한 뿌리는 50만 원, 60만 원도 갑니다. 이러한 세계 인삼 시장을 우리 농가를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을 죽이고 우리 농가들의 희망을 죽이는 이러한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인삼을 지키고 농가에 희망을 주는 그런 김영란법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농가 대표로서 호소합니다.